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의 유대파파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고 오셨나요? 연일 제네시스 GV70 소식을 전해드리라 잠깐 놓쳤던 정보가 있었는데요. 잠시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쏘렌토풀체인지 가솔린이 11월 2일 오늘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쏘렌토풀체인지는 산타페를 가뿐히 제끼고 전차종 통틀어 국내 완성업체 판매량 중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아 자동차의 베스트셀링카이기도 하죠. 쏘렌토 풀체인지를 시작으로 기아는 K5 풀체인지 등 항상 2인자의 설움을 이제는 완벽하게 씻어내고 디자인의 기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선두주자는 단연코 쏘렌토 풀체인지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사실 출시되고 초반에 우여곡절도 있었죠. 바로 하이브리드가 인증 통과가 되지 않아 사전 계약자들 보상안까지 부랴부랴 마련하며 진화에 나섰죠. 그리고 얼마 뒤 인증 통과는 결국 하지 못하고 재출시하였지만 그 인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만큼 쏘렌토 풀체인지의 상품성은 고객들에게 하이브리드 미인증조차 막을 수 없었던 매력으로 다가왔었는데요. 아쉬운 건 인증까지 통과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9월부터 쏘렌토 풀체인지 가솔린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2.5 터보 가솔린 엔진에 문제가 계속 지연되어 결국 이번 11월 2일 날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공지는 아마도 월요일 오늘 오픈될 듯한데요. 내부 판매 지침 자료를 먼저 공개해드립니다. 가솔린 2.5 터보 정식 계약 11월 2일로 쓰여져 있죠. 이제 이렇게 내부 공식 문서가 나왔으니 더 이상 미뤄지지는 않겠죠. 계약금은 10만 원입니다. 출하 개시일은 12월 별도 공지이니 12월에 출시할 것인지 아님 내년으로 넘어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네요. 셀즈 포인트를 보니 복합 연비가 11km로 2.2 디젤, 복합 연비가 14.3km이니까요. 디젤과 가솔린 연비가 3.3km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도 경쟁 차종인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2.5 가솔린 역시 11월 2일 사전 계약을 시작하는데요. 같은 날 맞붙는데 결과가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산타페는 복합 연비 10.8km로 쏘렌토가 아주 미세하게 앞섰는데요. 크기도 쏘렌토가 더 큰데 쏘렌토가 열일하긴 했네요. 산타페 페리의 가솔린 최고 출력은 281마력, 최대 토크 43, 8단 DCT 조합이죠. 쏘렌토 역시 동일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복합 연비가 11km가 혹시 10.8km 반올림한 건 아니겠죠? 뭐, 저 정도 차이는 운전자의 운전자 습관에 따라 다른 것이니 같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운전, 영역별 연료 분사 방식을 달리하는 듀얼 인젝션 기술을 적용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GDI와 MPI의 장점을 모두 살려 파워풀한 동력 성능은 물론 우수한 연비까지 누릴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도 동일한 듀얼 인젝션 기술을 적용했다고 하네요. 제일 중요한 가격은 총 6가지 트림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엔트리인 트렌디가 2,925만 원으로 시작하고 최상위 트림인 그래비티는 3,887만 원입니다. 물론 2륜 기준이고 4륜이 추가되면 이 가격에 226만 원을 더해야 하니 트렌디가 3,000 초반, 그래비티가 4,000 초반 정도 가격이 되겠네요. 인승은 5인승, 6인승, 7인승이 운영되며 인승별로 추가 가격은 6인승은 노블레스를 제외한 나머지 트림은 79만 원, 노블레스만 118만 원이 추가하면 됩니다. 7인승은 전 트림 69만 원 추가하면 가능하고요. 실내 인테리어는 두 가지인데요. 블랙 인테리어, 새들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블랙은 기본이고 새들 브라운이 선택으로 전 트림 다 가능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전 트림 113만 원 추가 가능하고요. 드라이브 와이즈는 88만 원, 스타일은 엔트리 트렌디만 113만 원이고 나머지 상위 트림들은 93만 원인데 최상위 그래비티는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은 마찬가지로 트렌디만 118만 원 추가이며 프레스티지 노블레스는 93만 원 추가, 시그니처는 그래비티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유보 선택 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노블레스부터 그래비티까지 69만 원입니다. 스마트 커넥트는 프레스티지 118만 원,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래비티는 88만 원 추가입니다.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는 노블레스부터 그래비티까지 64만 원 추가 옵션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외관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펄, 플라티늄 그라파이트, 오로라 블랙 펄, 미네랄 블루, 런웨이 레드 등총 5가지 컬러 모두 선택 가능하고요. 다만 아쉬운 건 북미에서 출시한 X라인에서 선보였던 딥 그린 컬러는 없네요. 사실 X라인 리뷰를 하면서 내심 쏘렌토 풀체인지 가솔린에 딥 그린 컬러가 나왔으면 한 색상이었기 때문인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고 보니 디젤에 에센스 브라운이 없네요. 물론 디젤도 가솔린에 추가되는 런웨이 레드는 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이트펄 색상은 8만원 추가입니다. 그리고 휠은 18인치부터 20인치가 있는데요. 가솔린 그래비티 전용 20인치 블랙 알로이 휠이 있습니다. 이건 그래비티로 끄는 옵션 같은데요. 아니면 20인치 휠 적용 차량에 한해서는 또 다른 블랙톤으로 디자인된 20인치 전면 가공 휠을 커스터마이징 애프터 마켓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빌트인 공기청정기 역시 조수석 시트백의 장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단 내비게이션 유보 적용한 차량에 하나고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적용 차량은 구매 불가하다고 하네요. 커스터마이징 품목으로는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126만원 추가로 가능하며 사이드 스텝은 38만원, 차량 보호 필름은 39만원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솔린 시그니처와 그래비티의 차이는 그래비티 전용 외장 디자인인 라디에이터 그릴 상단 몰딩, 루프렉, 서라운드 몰딩, 일렬 도어 사이드 가니쉬, 20인치 컨티넨탈 타이어, 블랙 알로이 휠과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프론트 LED 턴 시그널 램프입니다. 가격을 디젤과 비교하니 가솔린 그래비티 가격과 디젤 시그니처 가격이 동일해 보이네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기다렸던 쏘렌토 풀체인지 2.5 터보 가솔린 판매 개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My heart's been ripped wide open. So many mixed emotions. It's like I finally noticed. I've been set free. I've been set free. I spent a lifetime running. Fearing what I'd become if I stop playing goalie on all of my thoughts. Yeah. Speaking out straight from my heart, but now I see. But now I see. Oh, I see this love is taking over. Breaking through my chest and overflowing. With every single beat, it pulls me closer, closer to you.